야! 이거 해결하고 가. 미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9년 독립영화계의 파란을 일으킨 양익준, 김꽃비 주연의 영화 똥파리입니다. 총 제작비 4억 원, 양익준 감독의 전세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 말 그대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만든 작품인데요. 총 관객수 123,306명으로 당시까지 나왔던 독립영화 중에 관객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2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원앙스토리가 개봉하긴 했지만 관객수만 따지면 겨우 손익 분기점을 넘겼지만 개봉 이후로도 수익은 꽤 쏠쏠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독립영화가 주목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수많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독립영화 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남녀 두 배우가 청룡영화상 나무 신인상과 여우 신인상을 동시에 석권하게 된 것도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짠내 나는 비하인드 스토리 TMI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야, 아. 야, 차, 치라고, 차. 영화는 시작부터 바로 폭력을 보여줍니다. 여자를 때리는 놈은 이렇게 참교육은 관심 없고 그냥 용역깡패 상훈입니다. 이 씬은 배우의 이어질 감정선을 위해 크랭크인 하는 날 첫 촬영으로 찍었습니다. 촬영지는 재개발되기 전 관악구 난곡동입니다. 사람 좋은 양익준 배우가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 이 컷을 찍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게 또 한 번에 안 끝나서 여러 번 뵙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한 배우는 괜찮으니까 과감히 좀 뱉으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왜 맞고 댕기냐 이 ᄉ 하려나. 상훈은 상남자답게 팔팔을 핍니다. 이 센 담배를 촬영하는 내내 하루에 대여섯 갑을 피워야 했다고 하네요. 방금 상훈을 때린 건 촬영부 스텝 최영준님입니다. 바로 다음 컷에 나오는 눈빛이 날카로운 성심영역 직원 오역이기도 하신데요. 영준이! 제작비가 제작비다 보니 거의 모든 스텝이 영화 전반적으로 출연해야 했죠. 오호호, 풋풋한 만식이형 베르사체 스타일? 뭘 쳐다봐, 잘생겼냐? 이 영화의 배역 이름도 정만식입니다. 만식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감독은 담배 연기로 도넛을 예쁘게 만드는 개인기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한 번쯤 써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본인 영화에서 써먹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작업은 시위 진압입니다. 오자마자 발로 차이는 이분은 우린 액션 배우다의 곽진석 배우입니다. 이 영화는 깡패 영화임에도 놀랍게도 무술팀이 없는데요. 곽진석 배우가 이날 하루 액션 디자인도 잡아주고 출연도 해주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제작 PD입니다. 이 영화에서 무려 1인 3역을 하셨는데요. 반지하 채무자 역의 정윤기 배우에게 매맞는 아내 역과 연희의 학교에서 슬쩍 지나가는 임신한 선생님 역도 맡으셨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의상까지 맡았다고 하네요. 애들이 먼저 일을 시작하고 뒤늦게 등장하는 형님. 사람들이 신성한 학교에서 집에 가서 쳐자 이씨. 성심 영역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현금을 봉투에 담아 나누어줍니다. 예쁜 도장까지 찍어서 말이죠.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도장이라 웃음이 터졌는데 해외 관객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고했다. 야, 명삼이. 성심용역 직원 1, 명삼역은 현장 진행을 맡았던 스텝 황명삼님입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개봉 이후 수익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렇게 똑같이 봉투에 담아 스텝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명삼이. 영화에서 직원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표현이 안 됐지만 홍석은 성심 용역의 3인자라는 설정입니다. 만식이 일을 그만둘 때 홍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홍석이 형 따라서 다 같이 가가지고 술 한 잔씩 쫙 하고 나 그만두면 홍석이 새끼한테 여기 다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것만 같은 이곳은 제작 PD의 모교에서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를 빌려
벽지부터 소품까지 미술팀이 전부 세팅해 만든 곳입니다. 거친 남자들이 일하는 곳인데 벽지 색도 그렇고 냉장고의 꽃 무늬도 인상적인데요. 미술 팀원들이 전부 다 여성이라 그 취향이 반영된 컨셉입니다. 책꽂이의 만화책 홀리랜드는 연약한 주인공이 복싱을 배우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발산해 가는 내용인데요. 감독은 상훈과는 반대되는 과정이지만 그 중간쯤 주인공과의 접점이 보여 이 만화책을 소품으로 꽂아뒀다고 합니다. 상훈이 신고 있는 신발은 채무자 6역이자 빠찡코 손님역을 연기한 연출부 스텝의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 신발을 영화가 끝나고도 달아 떨어질 때까지 쭉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 건 신발 무슨 연애 편지 들었냐? 왜 이렇게 얇아 내 거는? 어려서부터 보편적인 삶을 살지 못해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훈은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설정입니다. 너는 좀 생각 좀 먼저 하고 나서 좀 들이대 이 새끼야. 아무리 친구 먹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4살 형이다. 실제로는 정만식 배우가 74년생으로 한 살 많다고 하네요. 그날 번 돈은 바로 빠찡꼬로 탕진해버리는 상훈. 이곳은 실제 오락실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 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단속에 걸려 압수된 불법 오락기를 빌려서 다른 건물의 지하 2층까지 전부 옮겨 세팅해 오락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딱 이 한 씬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상훈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역시 난곡에서 촬영했습니다. 눈 옆의 상처는 첫 씬에서 여자한테 침 뱉다 맞아서 생긴 상처인데요. 상처 위치가 씬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작은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열 통은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 돈. 상훈의 배달은 누나의 아들 형인입니다. 아이답지 않게 다크서클이 좀 내려와 있어서 몸이 아픈 아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형인의 분위기가 잡혀서 좋았다고 합니다. 빠이빠이 안 해? 김희수 군은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는데요. 연기가 아닌 진짜 아이 같은 바로 이런 표정 때문입니다. 야, 이거 해결하고 가. 깡패 따위 무서워하지 않는 당찬 여고생 연희, 독립영화의 히로인 김꽃비 배우입니다. 감독은 영화 이술 후에서 연기가 아닌 진짜 그 인물이 된 김꽃비 배우를 인상 깊게 보고 꼭 한번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김꽃비 배우 역시 이후에 가져갈 감정을 초반에 잡기 위해 이 씬을 가장 먼저 촬영했습니다.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 분홍색 가디건은 놀랍게도 김꽃비 배우가 평소에 입던 본인의 옷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촬영이 끝나면 이 옷은 입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미친! 살아났네? 뒤진 줄 알았더만? 때리긴 했지만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나 다 닦아놨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이나 사려달라 그래. 이 영화는 거의 핸드헬드로 촬영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어이없이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은 사실 NG입니다. 야, 빨리 와서 가게. 서로 욕을 주고받다 친해진 케이스? 삐삐가 뭐냐 삐삐가? 삐삐를 사용하는 상훈은 누구나 통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닌 원하는 사람만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훈의 내재적인 방어 기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맥주까지 으다 처먹고? 지랄하고 있네. 김꽃비 배우는 욕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감독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출소하셨냐? 고맙다 그 씨 생각나게 해줘서. 바로 한 달 전에 출소한 아버지를 찾아간 상훈. 이 장면을 처음 보고 그 어떤 장면보다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설정해 두고 문 밖에서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훈의 나이키 운동화 원래 주인이자 빠찡코 손님이었던 연출부 스텝의 집인데요. 현장에 와보니 문이 울퉁불퉁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훈의 방은 사실 방금 나왔던 아버지 방의 옆방에서 찍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찢어진 벽지와 곰팡이는 미술팀이 만든 겁니다. 오늘 또 역시 조카를 만나러 간 삼촌. 풀어봐 이 새끼야. 애정 표현 한번 참 과격하네요. 이거 엄마 갖다 줘. 누가 저냐고 물어보면 엄마!
누나 의상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누나도 이제 돈 벌잖아. 누가 누나야?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마! 형이나! 욱하는 마음에 질러버렸지만 형인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한 게 안타까운 상훈. 하지만 그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야, 깡패도 가족이 있구나. 아, 꺼지라고 이 ᄉ 아! 어이 거기! 아니 그렇다고 경찰을 이렇게... 그만해! 그만해, 엄마 죽어! 어린 시절 매맞는 엄마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던 상훈. 가정폭력을 지켜보는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깝게 보일 것이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아예 눈만 크게 보일 정도로 더 근접샷을 찍길 원했으나 촬영 감독과 회의를 거쳐 절충에서 적당히 빠져 찍었다고 하네요. 아빠가 휘두른 칼에 동생이 찔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엄마는 교통사고를. 너 사람도 죽여봤지? 여동생과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한 상훈에게 내재된 죄책감에 움찔하는 상훈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데이트? 이 씬의 거리와 사람들은 전부 도둑 촬영한 컷입니다. 카메라를 멀리 숨겨두고 찍다 보니 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처음엔 도시 소음을 살릴까 하다가 음악 감독의 제안으로 현장음을 전부 배제하고 우울한 감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몇 시냐고 지금 저녁도 준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남동생 특 절대 누나라고 안 할 뿐더러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함. 넌 2만 원이 돈이냐? 이환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습니다. 소속 회사로 들어온 시나리오를 읽어본 이환 배우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김꽃비 배우보다 어려 보이지가 않아서 망설였지만 연기를 잘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 등을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이 됩니다. 이곳은 감독이 실제로 5년을 넘게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나오는 씬을 전부 다 찍은 후 전세금을 빼서 제작비에 보탰다고 하죠. 집안의 장롱이나 죽부인 같은 소품들은 동네에 버려진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세팅했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클래식한 벽시계는 감독 조부님의 유품이라고 합니다. 쥐약 넣지. 빨리 쥐약 먹고 퇴질하고! 카메라를 향해 날아오는 반찬들. 카메라 앞에 설치할 유리막을 준비하지 못해서 촬영 감독이 이 반찬을 다 뒤집어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촬영에 집중하는 프로 정신. 오늘은 환규와 함께 돈을 받으러 다니는 상훈입니다. 야, 너 국빈이지? 아닌데요. 졸업했는데요. 환규는 사실 고등학생입니다. 연희의 동생 영재의 친구니까요. 국빈이지 너? 예? 아, 아닙니다. 졸업했지? 예. 아, 청하거라. 환규 역의 윤승훈 배우는 감독이 품행제로에 단역 출연할 때 만난 배우라고 하는데요. 당시 20살이었던 윤승훈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다시 만났더니 그새 풋풋함은 사라지고 전혀 고딩으로 보이지 않아 살짝 캐스팅에 고민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윤승훈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귀를 뚫었습니다. 아, 주새끼!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오정세 배우. 이 깔깔이는 윤승훈 배우 거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 바라만 본다에서 함께 출연했었죠. 이 씬은 PD의 지인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에 만화책과 장난감들은 거의 감독이 가져와 세팅했다고 하네요. 저 뒤에 보이는 빨간 물안경은 바라만 본다에서 오정세 배우가 썼던 소품인데요. 감독만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놓은 설정인데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보길 원했지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집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집입니다. 역시나 아이의 시선으로 가깝게 보이도록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병신들 같은데 지 가족들한테는 아주 김일성같이 굴라 그래. 이 X발놈들이. 이 얼굴은 애들 장난감으로 맞은 상처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애들 장난감에 의해 다친다는 설정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야, 이거는 진짜 술 만땅 취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인데 실제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빨간 건 분장한 것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친구 아버지까지 챙기는 친절한 만식 씨. 그래도 나 같은 고아 새끼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끼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가 맞는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상훈이 부친을 때리고 있을 때 연희의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죽은지가 언젠데 엄마 맨날 엄마는 이어지는 연희의 과거. 연희 모친의 포장마차를 부수는 용역 깡패들.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스태프들과 실제 구경꾼들인데요. 마치 단역 배우들을 섭외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득템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연희의 모친을 죽인 사람이 상훈이라고 아는 관객도 많았는데요. 연희 모친을 죽인 건 만식이었습니다. 자, 영화 똥파리의 짠내 나는 비하인드 스토리 TMI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한 년이, 두 년이, 세 년이, 네 년이, 10년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